했는데요. 바로 맛 감정단의 판정이었습니다. 맛의 유사성을 가리는 재판인 만큼 재판장이 이례적으로 허락한 증거였는데요. 결과는요? 과연 16인의 맛 감정단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맛을 훔치고 또 베낀다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노래도 논문도 아닌 맛을 둘러싼 표절 논란. 일단 남다른 미각을 자랑하는 감정단의 판정부터 들어봐야겠습니다. 결과는요? 맛 감정단은 이장우 사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6명 중 12명이 두 맛의 유사성을 인정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라면 회사는 정말 이장우 사장의 곰탕 맛을 베낀 걸까요? 억울한 거지, 저희야 이죠. 그럼 2000년부터 저희가 그 프리미엄 식당을 위해서 한 100여 명의 연구원이 계속 노력을 했어요. 조선팔도는 다 돌아다녔고 피땀흘린 그 연구원들의 노력 결과로다 이게 나온 거지. 오히려 연구원들의 노력과 48년 맛의 노화를 무시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는데요. 게다가 2008년도 6월 달에 먼저 그 식문화 포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때 아마 오셔서 저희한테 구두로 사업 제안서하고 회사를 좀 인수할 것을 좀 제안하셨습니다. 첫 만남부터 이장우 사장의 주장과는 다르답니다. 공식적인 행사 자리에서 사업 제안을 받았을 뿐이라는데요. 그렇다면 라면 회사는 왜 이장우 사장의 곰탕을 1.5톤씩이나 받았던 걸까요? 이 같은 질문에 라면 회사 측은 우리를 라면 스프 생산 공장으로 안내합니다. 여기에 답이 있다는데요. 이 설비가 이제 농축기라는 설비입니다. 그래서 농축기의 캐파는 총 2톤이 되는데 최소 1.5톤을 원료로 넣어야지만 증발할 수 있는 설비입니다. 사업성을 검토하기 위해선 곰탕을 농축기에 넣어 스프로 만들어 봐야 했답니다. 이 농축기를 가동하는 데 필요한 최소 용량이 1.5톤이라는데요. 그런데 검토 결과 사업성이 전혀 없었고 그래서 이장우 사장과의 사업 제휴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랍니다. 게다가 그러게 설렁탕 스프를 꺼내고 자기네 설렁탕 국물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야지. 어제 라면에 넣고 맛 감정에 문제가 있었답니다. 곰탕과 라면 맛이 똑같아 많이 당황하셨죠? 저도 실험 과정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장우 사장의 곰탕에 라면에 양념 스프와 면까지 넣은 뒤 라면과의 맛을 비교한 거라는데요. 라면이 이게 프라이면이지 않습니까? 라면을 튀기면 그 튀김 맛이 아주 강합니다. 이미 묻혀서 맛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맛 비교 실험이 잘못됐다는 라면 회사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실험을 설계한 곳은 한 조리인 협회인데요. 곰탕에 있는 기술을 뺏어가지고 레게에서 나오는 후골 스프를 그걸 그대로 만들었다는 게 그 쟁점이잖아요. 곰탕 국물이 들어간 라면하고 블랙으로 끓였던 그 라면 국물하고의 맛 자체를 하는 거였거든요. 문제의 라면을 끓였을 때 나는 맛 속에 이장우 사장의 곰탕 맛이 숨어 있는지를 보기 위해 우골 스프를 뺀 나머지 조건들을 라면과 똑같이 맞춰 실험을 한 거랍니다. 라면 회사의 주장처럼 실험 방법을 바꾸면 감정 결과는 달라질까요? 그래서 우골 스프와 세 종류의 곰탕을 준비해 다른 것을 넣지 않고 오로지 뽀얀 국물만으로 맛을 비교해 보기로 했는데요. 재판에 제출된 맛 감정과는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전문가들은 먼저 라면의 우골 스프 국물을 맛본 뒤 세 개의 곰탕과 맛을 비교했는데요. 첫 번째 A 곰탕 국물이 비슷하다. 한 번 더 보시고 B 곰탕 국물이 비슷하다. 두 분. 비슷한 게 없다고 선택하신 분 세 분. 이장우 사장의 곰탕을 선택한 전문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재판에 제출된 맛 감정서도 제작진이 실시해본 감정도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여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조금 바꿨을 뿐인데도 결과는 크게 달라졌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맛이라는